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웰페어 그리고 복지입니다. 그 중에서 세르머니 부분. 주소는 ceremony.openish.ai입니다. 사이트 들어오면 이렇게 레가 나와 있죠. 그죠? 예식입니다. 보면은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형태의 예식입니다. 예식 복지예요. 자세한 것은 화이트 페이퍼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리머니가 뭘할 것인지. 이거는 관혼상제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뭐 딱히 뭐 제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남아있는 간도 별로 없고 혼상 있고 그리고 기타 뭐 각종 기념식 있죠. 이런 것들을 복지 차원에서 제공합니다. 특히 결혼과 초상. 초상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장례 그렇죠. 혼인과 결혼과 장례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한 예식이죠, 그죠? 어떤 예식인데 이러한 예식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시설과 비품, 인력 등을 도시가 제공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것 등은 도시가 진행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종류의 장소, 같은 비품, 같은 형태의 어떤 식사 제공이라든가 기타 등등 기타 어떤 예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 주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례도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제공하고 결혼식 같은 경우 주례, 결혼식 결혼 지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혼례 지도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사, 장례 지도사, 지도사 등이 공무원으로서 도시 말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은 어떤 공적인 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도한 장례나 결혼 비용이 유발되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과 장례에 유발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라든가 그런 것도 없죠. 따라서 구조도 없고 표준화된 절차와 시설에 의해서 진행하니까 따라서 시민들의 부담이 제로. 이게 도시의 예식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숯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숯불 그러니까 예식 복지 모듈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복지 예식의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죠? 시민들의 예식 수요, 각종 예식의 종류, 죄송합니다. 예식의 종류와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 방안, 시설의 구조, 비품, 그죠? 등을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를 운영할 중앙 제어 시스템을 코딩. 그게 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식들이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예식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불교의 뭐 천도제 있고 기독교 성당의 무슨 성당이나 교회의 행사 이런 것도 예시에 들어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도시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로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걸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모든 예식, 모든 시민들이 거칠 수밖에 없는 공통의 예식, 결혼식과 장례식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장례 문화가 국가별로, 민족별로 다 다르단 말이죠. 결혼 문화도 다르고. 그죠? 따라서 표준된 어떤 예식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장례식 하는데 우리 문화는 4일 동안 해야 되고 뭐 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고 뭐 우리 장례 문화에서는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 193개국 출신들의 시민들을 상정해서
각국 출신 시민들을 상정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상정한 표준 예식 프로세스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좀 이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또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 경우는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을 것. 그런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이러한 표준 예식 프로세스를 작성해서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시민이 되면은 교육도시, AI 교육도시의 시민들은 표준화된 예식과 장례 절차를 따라야 된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시민권이 발급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권을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기 전에 이러한 예식의 표준 예식에 대한 모든 절차와 과정과 시설과 비품 등등 이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설정되어야 되고,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예식스쿨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